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천사 진옥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야심경 새로운 구절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네.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워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은요, 스님.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한다. 그리고 고 심무가의 무가의 고 무유공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집착하고 거기에 애착하면서 그것이 내가 있고 또 내 것이 되고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이 내가 만약에 논을 갖다가 열마지기를 가지고 있다가 열마지기를 뺏겼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건 두렵죠. 그런 우리 몸 외의 것을 내 것이라고 했던 것도 이럴 때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국가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도 이걸 잃으면 우리가 국권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현실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죠. 이제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그 내 가족 또는 그 내 어머니 또 뭐 내 아버지 내 자녀들 또 친척들 이런 행정관들 이런 그 잃게 되면 굉장히 그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내 것이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이 오원조차 이 몸이나 생각조차 잃게 되면요. 그건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그 내 것을 갖다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진실과 사실은 진실 이건 놔두고 사실은 전부 다 만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 어느 것하고도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따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전부 다 이럴까 싶어서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걸 영원히 가질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방법, 이 몸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아무리 비석에 새기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는 법정 선생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소유를 얘기하시고 실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소유할 수 있는데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본인이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왜 이 세상은 전부 다 변화하는 선상에서 인연 따라서 발생했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려움을 없앤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100%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안 따라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안 따라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해가 아침에 동쪽에 섰다가 서쪽에 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해 졌다가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침을 그대로 맞이하고 저녁이 될 때 저녁을 그대로 맞이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말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잘할까, 소유할 수 없다 그래 버렸어요. 소유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유할 수 없다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평등하다고 보는 거야. 따라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럴 이유가 없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반야신경처머리에 온조차도 공하다. 네가 가장 아끼던, 네가 가장 너라고 생각했고 너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온조차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인연 따라 변하고 인연 따라 가는 것인데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은 뭘, 돈도 우리가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것도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돈을 내가 영원히 돈을 갖는다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요 돈이 내가 돈을 영원히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써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손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라는 것을 쓰면서 그게 대응하는 가치를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것도 변화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 샀다 그러면 사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거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로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가지고자 한다고 해도 잠시도 그것이 내 손 안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걸 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럴까 싶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가의 무가의 고로 가애라는 것은 걸리고 그 아주 맥힌다 그런 뜻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걸리고 맥힌다는 것도 내가 집착하는데 걸리고. 집착하는데 걸리고. 옛날에 나는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독립되고 난 뒤 들어와서 잘 못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가족에 걸렸다 그러면요. 독립운동 못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희생시키고 사실은 다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얘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모든 수행은 버리는 데 있다.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지상 가치가 아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 없어졌을 뿐이지 지혜라는 것이 고정되진 지혜라는 건 있지 않다 그 말이야. 어두운 생각이 없어졌을 뿐이지. 그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어두운 생각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밝은 사람이란 말이야. 밝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그 부처님 진리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전부 버리는 데 있어요. 하나하나 버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삿짐 살 때도 이거는 못 버리고 이거 못 버리고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리고 하나도 못 버리면요 가서 새 집 사가지고 와도 전부 다 꽉 다 차버립니다. 그런데 네. 이사를 보통 할 때는 거의 다 버리고 가거든요. 버리고 가기 때문에 새 집이 생기는 거예요. 새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거 못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옮아가는 다음으로 상속해 가는 그것에 있어서 집착을 가지면 상속 자체가 정말 이상하게 되세요.
다음이 이상하게 되진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 김치를 담을 때도 김치독을 깨끗이 비우잖아요. 그죠? 깨끗이 비워야 되고. 그런 것과 같이 수행자는 마치 항아리를 비우듯이 아라는 것을 비워서 그 욕망을 다 비워서 아직과 법칙을 갖다 다 해소시켜서 본바탕이 드러나게 밝은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구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네요. 지금 계속해서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기억해야 할 부분이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우는 것, 그리고 머무는 게 없다는 것, 공성이라는 것, 이 개념이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공성을 이제 기억해야 할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걸림 없는, 취하지 않는, 버리는 삶, 그것이 수행자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잖아요. 핵심이죠, 핵심. 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못 버리면 고생이에요. 많이 먹고 화장실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건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는 건강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버리지 못하면 정말 고생해요. 고생한데 내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접착제를 뭘 붙이려고 썼어요. 강력 접착제를 장갑을 그 잘 안 되게끔 안 붙게끔 딴 데 안 붙게끔 하려고 장갑을 끼고서 이제 접착제를 이렇게 칠을 했어요. 하고서 이제 딱 붙이려고 깡 눌러서 붙였어. 근데 나중에 손이 붙어버렸어. 장갑 끼셨는데요? 장갑 끼었는데 그 사이로 그 중화접착제 들어가서 스며들었군요. 살에 딱 붙었어. 그래 뛰니까 껍질이 뜯어지더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애착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아파요. 아파요. 안 아프게 살라 그러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절집안에 이런 얘기했어요. 절집안에 대문이 없잖아요. 대문 없어요. 그건 문만 세워놨단 말이야. 그 앞에 잠그고 뭐 하는 문이 없어요. 네네. 그 절집안 문들은 대부분 자물통도 그 방문도 안 채워놔요. 왜 그러냐? 자유롭게 떠나들어라. 절집 안에 오는 사람도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들고,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고 가는 것이 순리롭게 되도록 해라. 우리 집을 지으면서도 그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 집이 필요하고, 이 불법 문정이 필요한 사람은 들어오라.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집착을 이어와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그 뭐 재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런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을 일주문에서부터 딱 정해놓은 거야. 네.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집착하면요. 애착을 하고 집착하면 자기만 고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실 때도요, 도인들이 왜 돌아가실 때를 갖다 자유롭게 가느냐. 몸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갈 때 돼서 순리롭게 가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순리롭게 가시는 것이거든요. 안 가려고 그러면 괴롭죠. 안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놓고 사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반야심경을 우리가 수도 없이 독송을 하거든. 뭐 의식만 하면 독송을 하고 뭐 노래 삼아서 독송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뜻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설사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실제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실제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끝없이 자꾸 외우라는 핵심이 외우고라도 있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예.
오고감이 걸림 없는, 그래서 공포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전도 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났다. 그럼 여기서 스님, 뒤바뀌고 헛된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네요. 그 이제 전도라는 것은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뭐 차가 교통사고 나서 뒤집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전복됐다고. 전복됐다 그러잖아요. 예. 전도라는 말 자체가 그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몽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 생각으로만 있는 세계를 갖다 얘기해요. 생각으로만 한다면 내가 오늘 로또에 당선되면 그건 몽상이에요. 몽상이고 그렇게 이제 그 전도와 몽상을 갖다 두 개 얘기하는데 두 개가 같은 뜻도 있고 또 다른 개념도 있어요. 전도는 일단 뭐냐면 거꾸로 된 생각은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서 바로 된 생각, 그걸 진심 또는 직심 보조국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거꾸로 된 생각이 아닌데 중생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뭐냐면 영원하지도 않은데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거꾸로 된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영원하지도 않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도 불성은 영원한 것이다 하면 그건 거꾸로 된 생각이죠. 그건 영원하지 않죠. 발현되는 것이지. 인연을 따라서 발현되는 것이란 말이야. 또 이를테면 재석천이 있어서 또는 브라만천이 있어서 모든 것을 브라만천이 창조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창조했다 그러면 연기나 인과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속에서 그 거꾸로 된 생각을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도둑질을 하면서 잘 살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달리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인과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 그건 거꾸로 된 생각이에요. 그건 완전히 뒤집은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중생들이 갖고 있는 대체적으로 거꾸로 된 생각들을 갖다 수없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생을 너무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 돈을 벌어놓은 것은 나는 영원히 부자가 될 거야 하고 했는데 오늘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좀 덜 그런데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계속 부자가 될 것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나는 어저께도 내가 살았고 오늘도 지금 살고 있고 내일도 살 것이야? 모레도 살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안 늙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병이 안 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이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거꾸로 된 생각들이죠. 네. 아무리 친한 사이도 그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조건이 되어지면 병이 나고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한 사람도 수명이 다하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된 생각들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결과가 바른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바른 결과라는 건 뭐냐면 아 내가 거꾸로 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나는 오래 살까? 그건 아니에요.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50억 년 뒤에 뭐 과학자들이 보니 끝난답니다. 백색 외성이 돼서 끝난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백색 외성이 돼서 지구가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 순치더라도 지구가 안 끝나나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갈릴레오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이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지구가 도는 것이라고 갈릴레오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재판에서 재판을 해서 죽겠으니까 이제 아유 내가 그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왔지만은도 사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아니 지구가 안 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세계 70억 인구가 다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지구가 도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고 저렇게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음으로써 착각으로부터 착각 때문에 얻어진 고통들은 내가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전도라는 전도된 생각만 없으면요. 굉장히 이게 그 부처님 생각은 그냥 전도된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말씀을 하고 행동을 해도 거꾸로 되거나 결과가 잘못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할 때도 과학 그거나 수학을 해서 계산을 할 때도 그 앞에 공식이 잘못돼서 그 공식대로 계산되어진 기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건 실패하죠. 네. 불교는 그래서 굉장한 과학적이에요. 불교만큼 정확한 인과를 갖고 말씀하는 것이었고 그게 이 과학적 사실과도 굉장히 옳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꾸로 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불교가 부처의 말씀을 배워서 처음에 정견을 이루게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그럼 지금 전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몽상도 헛된 생각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헛된 생각인데 헛된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저거는 생각이 헛생각인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마약을 하면서 행복할 것이다 한다고 하면 헛생각 아니에요. 절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또 이제 요즘은 하도 술들을 많이 먹으니까 술을 먹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해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담배를 피워서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몽상이죠. 몽상이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씨앗이 옳지 않고 그건 행복의 씨앗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면서 행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고 전쟁이라는 도구를 많은 무기를 써서 사람을 죽이는 그를 통해서 행복할 것이라는 조건도 틀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몽상이란 말이에요. 몽상은요 나는 작은 것은 일도 안 하고 집에 누워서 천정만 보면서 자꾸 공상, 망상 그러면서 돈이 어디서 굴러 들어올까 하는 그 몽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몽상까지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만을 생각하는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요.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마 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우스운소리를 하나 하면 그냥 벽에다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밥은 먹지 말고 맨날 그림의 뜻만 잡수시고 네. 한 열흘만 계시면 돌아가실 거라고. 네. 전도와 몽상을 멀리 떠났다. 원리 전도 몽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도와 몽상을 떠났다는 것은 팔정도에서 보면 정견, 바르게 보고 정념, 바르게 생각한다. 이런 어떤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된 생각하고 몽상 이게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보는. 그런데 육조 스님은 그 얘기를 했거든.
6조 단경에 나와 있는 살해하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삿된 것이 왔을 때 삿된 것이 전도몽상이거든. 잘못된 것이 왔을 때는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아. 그러니까 바른 것이라는 게 뭐냐면 삿된 것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삿된 것과 바른 것이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한 공간에서 한 시간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없다 그러면 어두워진 거죠. 불이 켜졌다 그러면 밝아져서 어둠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뭐 분명하게 두 개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삿된 것과 바른 것은 전도몽상과 바른 것은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것이 사라지고 전도몽상이 사라질 때는 그걸 다른 말로 반야라 그래요. 반야라 그래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온조차도 공하다. 너 나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 온조차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몸에 대한 삿된 생각이 싹 사라지죠. 네. 그걸 싹 사라지면 그걸 증견이라 그러고 팔정도의 증견과 증사유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스님께서 이 시간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원인과 조건과 변화라고 하는 이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전도몽상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성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발생하고 인연 따라서 소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면 현상적 설명이라는 것은 연기 설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기 설명, 뭐 12 연기가 됐건 중중무진 법계 연기가 됐건 간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핵심이 자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질 않아요. 따라서 연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연기를 안다는 얘기는 자꾸 연기하고 공성하고 분리시키지 말고 연기를 안다는 것은 공성을 갖다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연기가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되고 또 연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공성이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야부 경전의 모든 반야부 경전의 전부 다 연기와 공성의 얘기예요. 네. 그게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이 구절이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면 걸림도 없고 공포에서도 벗어나고 또 전도몽상도 떠날 수 있고 이렇게 다 갖추어지면 구경열반에 들어간다는 구절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럼 스님 구경열반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열반에는 크게 이제 보면 세 가지 열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반이 세 가지라서 세 가지 열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경계에서는 이런 열반이 가능하고 이 경계에서는 또 이런 열반이 가능하고 이 경계에서는 이런 열반이 가능하다. 그 경계에 따라서 가능한 열반을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초전법륜 부처님께서 8년 동안 초전법륜 굴리신 이 법문 안에서 수행을 하면 아라한가를 이루면서 아라한의 열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보통 그 열반, 니원 뭐 열반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식적인 상태에서 번뇌가 사라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열반은 그 다음에는 이 아라한의 열반을 이루었지만은 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다시 중생이 윤회하는 방식으로 윤회하겠다. 네. 내 스스로 윤회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얘기할 때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윤회에도 머물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보디사트바다. 보디히는
뭐냐면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런 열반을 이루었다는 뜻이고 사트바라는 것은 윤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는 분을 보디사트바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열반의 이름이 무주처 열반이에요. 무주처. 무주처라는 것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윤회는 하지만 더 중생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이제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또는 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는 줄여서 보살 그렇게 네네. 대단히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내가 중생이 한 사람도 남아 있으면 나는 승부를 갖다 미루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잘 그 진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님 또는 그 문수보살님, 지장보살님, 따라보살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십지에 이르는 대단한 보살들이고 역사상에서도 용수보살 같은 이런 분들이 대보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보살 행위 성취되어져서 나중에 열애를 스가모니 부처님처럼 열애를 이룰 때 미륵 부처님도 지금 미륵 보살로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고 계시지만은 다음 세상에 그 용화세계에 부처가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되었을 때 깨달음을 이루고 스가모니 부처님도 35세 깨달음을 이루고 팔순의 열반에 드실 때 이 몸까지 다 사라져서 그 니르바나 상태가 된 것을 갖다 나머지가 없는 열반 무여 열반 다시 이 세상에 중생을 위해서 나오지도 않고 중생 위해서 나오는 일도 나는 이제 다 마쳤다 그런 얘기예요. 아라네 열반은 아주 오래전에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무여 열반 무주체 열반 열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이 반야바라밀로 인해서는 보살의 무주처 열반과 그 다음에 구경 열반 그런 것은 이건 뭐냐면 구경에는 마침내는 끝에는 최종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럼 구경 열반 그러면 나머지가 없는 부처의 열반에 네. 이르는 것도 무엇 때문에 이룰 수 있느냐 하면 이 반야바라밀이 핵이 된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이것 가지고서는 부처가 되지는 않아. 그건 밑받침은 돼도. 그러나 부처가 되는 것은 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그 반야의 가장 표상인 분이 문수보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대산 문수보살 신앙이 또 지리산도 지리산이라는 지리라는 말씀이 문수사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의 문수사리자의 수행이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행원, 관세음보살님 자비, 지장보살님 대비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성되면서 이루어지는데 핵은 반야바라밀 공성의 체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열반도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아라한의 열반, 그 다음에 보살의 열반, 또 열애의 열반이 무여 열반까지 스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의 목표는 열반이지 않습니까? 열반인데 이거 열반이란 말이 뭐냐면 니르바나 그렇듯이 니르는 부정접두에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부정접두니까 그냥 사라졌다 없어졌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바나는 바람이 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 용어 자체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바람이 뭘 뜻하느냐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의 바람, 업풍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의 바람이 사라지는 것인데 업의 바람이 사라지는 것 또 세 단계로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그 의식 속에 우리가 보통 바람이 불면 이제 태풍이 불었을 때 큰 바람은 지나갔다
그게 이제 비유한다 그러면 네네. 큰 바람이 확 나뭇가지 부러지는 그런 바람 지나갔다 그러면 그 초전범민의 열반이죠. 아라한의 열반이고. 그 다음에 바람이 속바람까지 다 지나갔다. 잘 자는 바람까지 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보디사트바의 무조치 열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람 다 잤는데 이제 바람의 그 여파로 아직까지도 파도가 치고 있었는데 그 파도가 이제 잔잔해져 버렸다. 그 에너지도 없어서 그건 이제 무예 열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목적은 우리가 왜 종교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해야 돼요. 종교를 가지는 것은 괴로움 때문에 갖는 거거든요. 그 괴로움을 없애는데 괴로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번뇌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것은 원인은 아집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할 때 그 바람을 갖다가 잠재우는 것은 그러한 아라고 하는 것과 내가 욕심으로 부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그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게 끊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끊어지질 않아요. 그냥 잠깐 가라앉히는 거 가지고서는 전혀 안 끊어져요. 네. 지금 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람들은 괴롭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괴롭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경제가 발달한 나라와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종교가 잘 안 돼. 많은 부분을 사실 국가와 사회가 해결을 했어. 아픈 문제도 많이 해결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러저런 수명도 좀 많이 길어지고 뭐 지배 문제도 해결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결하니까 서구 같은 데도 경제가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만 불이 넘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종교가 어디 그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이제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죽는 문제와 네. 늙어가는 문제와 네.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고 그거는 고통이 근원적인 고통의 해결은 우리 작은 것의 해결은 복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근원적인 해결은요 그런 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종교의 문제는 내가 바라볼 때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바라볼 때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종교는 종교에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수행을 한다라고 네. 이야기하면 행복과 열반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용어가 오염이 되는데 행복 그러면 내가 행복하는 행복이라는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 개념이. 일반 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보니까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그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이제 반조각 행복이지만도 아들이 없어서 또는 딸이 없어서 아기 하나 태어났다. 참 행복하다. 근데 그 아들, 딸이 나중에 골탕을 먹였다. 불행하다. 무자식 상팔자다. 또 차를 갖다가 뭐 얼마짜리를 뭐 매덕짜리를 샀다. 차를 타고 맨날 불고 틀고 행복하다 그랬는데 차가 어디 가서 툭 부딪혔다 깨졌다. 하도 불행하다. 나는 결혼식장에 가서 항상 보면 결혼식장이 화려하게 참 행복하게 하잖아요. 다 웃고 뭐 화장하고 제일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할까? 보기가 그걸로 알면 괴롭더라고. 그렇게 안 하고 살아야 될 건데 항상 옆에서 추구는 하지만도 제발 이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 이게 왜냐면 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들이 지금도 한국에 뭐 4분의 1이 이혼을 갖다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행복은 반조각의 행복으로서 행복이라고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라. 그 니르바나는 그렇게 착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행복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졌다고 말이야. 네.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행복을 추구했다 그러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불교는 세속적인 행복을 특히 이제 출가한 스님들 그거 그런 행복 추구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행복은 추구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안 하고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편안한 행복을 갖다 니르바. 그런 바람 부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태풍 끝나고 난 뒤 조용한 평온한 모습과 같이 그걸 니르바나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도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이 정리가 다 된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둠이 사라지면 밝음이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이 사라지면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해서 입원했다 치료해서 나았어요. 이제 완전히. 그럼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얘기이지. 벗어났는데 뭐 특별한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에 누구한테 물어봤어. 병원에 한 달인가 입원했다 나왔는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 집에 오니까 더 복잡합니다. 아, 이제 또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하다 이거. 네.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것만의 행복은 있지만은도 세속사라는 것은 거듭 반복된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갖다 이제 행복이라고 그거는 불교에서 수행의 목표예요. 목표예요. 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편안해진 사람을 갖다가 이제 도인이라고 그래요.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몽상 그리고 구경열반의 의미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